네, 하이 에브리원, 에브리왕, 안타긴입니다. 우리 막내가 가수들 세션하고 이렇게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아버지는 작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이걸 하죠. 요거 요 일자는 피치예요. 피치겠죠? 피치. 음정이 아니고 피치죠. 그죠? 피치고. 요 바람 소리부터 나서 점점 크게 해서 점점 줄어드는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건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자체 오프닝이 10이라고 쳤을 때 제일 큰 소리는 10에서 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딱 물었을 때 뇨 해서 오프닝을 오로 해서 평상시에 분다 그랬고, 그러니까 오보다 큰 이쪽으로 가면은 커진 소리고 요쪽으로 가면 작은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 텅잉 크기도 다 조절했었고, 여기서 비브라토도 피치를 중심으로 이런 연습 많이 해왔어요. 그죠? 이거 잠깐 하고 갈까요? 오프닝을 1을 열어놓고 공기를 0.5부터 넣으면은, 아차. 하기 전에 요거부터 다운 보아다 놓고 하세요. T1. 자, 솔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 소리부터 나서 공기 소리가 나면 오프닝을 점점 열기 시작해서 공기 양을 정비례해서 늘리면 이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텅잉도. 비브라토도 이게 안 잡고 있다니. 이렇게 한다 그랬고요. 자, 이쪽으로 키울 때는 오프닝을 열고 호흡량을 늘려서 낸다 그랬고, 여기는 선기후순이라 그랬어. 그죠? 먼저 공기를 줄이고 입술이 뒤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릴리스 해제를 이렇게 뭐 입으로 입술로 뭐 이렇게 줄이고 공기를,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공기 양을 줄이면 입술이 저절로 따라와서 이런 자연스러운 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소리, 작은 소리는 여기도 작은 소리고 여기도 작은 소리. 우리가 여기서는 작은 소리가 우리 제한테 배운 사람한테서는 서브텅잉, 윈드 어택이죠. 윈드 어택. 어택을 어떻게 써? 어택. 윈드텅 어택의 상대말은 텅 어택. 투투투 뭐 디디디 다다다 하는 거 텅 어택이고요. 그죠? 어쨌든 작은 소리 내려고 우리가 요거 서브텅잉을 내고, 요 1이나 2점에서 나는 걸 가지고 작은 소리 서브톤이라고 그러죠. 서브톤.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아는 뭐 바람 소리가 낀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가 끼있다는 거는 원래 이래야 될 건데, 여기 물었던 거를 한쪽으로, 오 물었던 거를 요 1이나 2로 만들어서 요게 서브톤이죠. 그러니까 진동을, 바람 소리도 적고 진동을 방해해서 하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프닝이 작으니까 작은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는 오프닝 2,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죠. 그 농도에 따라서 뭐 1, 2, 3, 4까지
서브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브톤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소리도 가능해요. 서브톤, 크린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작은 소리가 서브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고요. 자, 우리가 작은 소리를 내려면은 어쨌든 오프닝을 줄여서 공기 양을 그만큼 줄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작은 소리는 뭐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고 뭐 자, 클래식에서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두 박자를 내면 이렇게 내죠. 그렇죠? 우리는 내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은 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만든 블루 동영상에서처럼 줄이면은 피치가 블루스 피치가 이렇게 되죠 지금 호흡 양을 줄이니까 그죠? 근데 색소폰을 한번 볼까요? 자 높은 쪽으로 해볼게요. 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오다가 쭉 피치가 오다가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 버려요. 요거는 지금 블루시에요. 기주악기 블루. 근데 색소폰은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같은 리드 악기는 쭉 줄이려고 물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도 이거 요거 피치 맞추는 방법이 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렇게 맞추는데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색소폰도 이거 뒤에 피치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피치를 어떻게만 줄이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자, 줄이면 이렇게 돼. 근데 선기 후순을 하면은. 그걸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돼요. 피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저 그림으로는 뭐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들쭉날쭉도 할 수 있는데 듣기에는 자연스럽게 피치가 그대로 이런 모양을 유지하죠. 자,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오다가 가늘어지면서 피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요게 선기 후순이라고 했고 후순 그리고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비브라토로 약간 비브라토로 보완할 수 있죠. 이렇게 딴 거 안 하고 자꾸 이제 들고 하니까 피치가 높아지네. 이런 표시가 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브라토를 하는데 자, 어쨌든 해결하는 방법은 릴리즈 비브라토 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작게 한 1번 소리 작게 하는 거죠. 이거죠. 선기 우순 비브라토 2 비브라토 아니요 작게가 아니라 요거는 편법이라는 얘기네. 작게 하는 건 선기 후순으로 작게 하고. 자, 그런데 요것도 서브톤도 작게 하는 거. 우리가 높은 음에서 쭉 뽑아야 되는데 가늘게 뽑아야 되는데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치가 요거 꼭 켜놓고 한번 보세요. 그냥 작게 하면 이렇게 피치가 탁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소리는 작게 해야 돼. 근데 작게 하려면 물어야 돼. 이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싱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그거죠. 일반적으로 고음 신나게 낼 때는 연구개를 들어서 연구개 이어 목젖 있는 대로 두성 내는 것처럼 두성이고 하면은 두성이고 자 요거는 크게 내는 거예요. 크게 두성 들면은 목 안쪽에가 구멍이 커지니까 공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크고 높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연구개를 들지 않고 뭐지 설근 혀뿌리를 높여서 높이면 이죠 이는 이 연구개를 들어서 두성을 만든 거고 이러면 혀뿌리를 들어서 높여 기로를 줄이는 거예요 작게 이 할 때 여기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면 이 솔 이 느낌이죠 자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자꾸 이 앞에다 이렇게 만드는 얘기 이렇게. 핵심이 혀뿌리를 높여 길어 줄이기 그러면서 공기가 그만큼 작아져겠죠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음에 해당하는 보싱 해서 해당하는 속도 공기의 속도는 늘 유지돼야지 좋은 소리가 나죠 잘못하면 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속도까지 줄이고 그래서 우는 소리 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 조금 높은 음에서 우는 소리가 나면은 속도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속도도 모자라면서 피치도 왔다 갔다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요건 조심하셔야 될 일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작게 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죠, 그죠? 미, 레가 있다 치면은, 요 꿈에서 하자. 미, 파미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샵이에요. 이럴 때. 자, 한국 가요는, 요, 샵에 한 개 있어요. 파, 미를, 요렇게 하고, 꾸민다 치면은, 요쪽으로 몰아서, 미 파미레가 아니고, 미 파미레, 이렇죠. 자, 근데 이거를, 크게 하진 안 되죠. 이거는 파 샵이지만, 피치는 파로 만들어야 돼요. 손도, 미 파 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파샵을 한 거고요. 예, 제가 교체해서 했는데 뭔가 모르시겠죠. 미, 파, 미, 레 하나, 미, 파, 미, 레 하나. 소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
요 소리를, 꾸밈음 소리를, 그러니까 뒤에 연결하는 꾸밈음이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작게 하느냐. 이걸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한국 가요는 특히. 자, 요거는, 자, 제가 입으로 읽을 때도 미, 파미레, 미, 파미레, 저절로 파미레, 이라죠. 고음 내려고, 고음 작게 내려고 꺾어요. 미, 파미레 하면서 고기를 탁, 탁 하죠. 이것도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들면은 저절로 물게 되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솔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파샵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요 꾸밈음, 짧은 꾸밈음은 악기를 내적으로 당겨서 하고 높은 음은 연구기를 닫고 연구기로 달았다. 입술로 오프닝을 작게 하는 건 필지 문제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죠? 또 저음 적게 하는 거는 서브 톤이고요. 그죠? 저음도 그러니까 이러면은 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땡기고 오 땡기는 게 음이 원래 저음은 자꾸 낮잖아요. 평상시보다. 그죠? 그러니까 오 땡겨서 하고 소리가 작게 그냥 이러면서 피치도 낮아지고 소리만 커져요. 네. 한번 볼까요? 그냥 내면 이런데 정피치가 되죠. 작게 내는 게 뭐 또가 또 더 있었는데 이제 먹었네. 아이고 저걸 봐야 되는데 뭐를 설명할 건지 어쨌든 이게 설명하면서 잠깐 적어놨었는데 어쨌든. 여기 저음, 시작하는 음, 저음은 음은 여기서 나는 거고, 오프닝을 줄여서. 그쵸? 기본, 이거하고, 호흡량하고, 입술하고, 목하고, 머리하고, 다 3위, 4위, 5위 일체가 돼야지, 피치가 고르게 유지를 하든지, 줄이든지, 점점 커지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원에서 늘 그리던 그림 있죠? 이게 있으면, 쫙, 요건 피치예요. 피치가 왜 꼴꼴하나. 오프닝하고 바람의 속도는 이건 소리의 크기고 이게 정비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소리 작게 하는 거는 여기 호흡량 속도는 일정 요거는 속도 피치 속도는 피치예요. 여기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속도가 준다든지 입술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민다든지 이러면 피치는 달라지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블루 줄이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를 보완했고 이렇게 되는 거를 목으로 보완한다는 피치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지 작기만 하고 피치가 달라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다는 뽀빠이 아저씨의 말씀이었어요. 예. 너무 길어졌는데.